원자력 공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럼 듣고 싶어요. 일단은 원자력 공학, 원자핵 공학 이제 그런 어떤 그쪽 그냥 원전 산업의 어떤 전문가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드려야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초적인 네. 과학적 사실이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 부분입니다. 아. 다른 또 한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환경 생태학적인 그렇죠. 그런 어떤 문제, 네.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어떤 방사선 의학과 관련된 또 뭐 여기에 관련돼서는 방사선 의학, 그다음에 각종 종양학자 그런 어떤 의학의 분야 네. 이쪽의 어떤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동시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은 이 문제는 결국은 과학자고 전문가가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 지식인하고 정치인들이 최종적으로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서 최종적으로는 지식인들하고 정치인들이 어떤 우리 사회 최종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네. 예. 얼마 전인가요?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가 정확한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백무영 교수인가?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병원에 가서 이 뭐 CT 촬영이라든가 방사성을 입각한 의료 치료 수술을 시술을 받기 전에 항상 의사들이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네. 임신을 하셨습니까? 네. 하셨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극소량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자세히 모르는데 네. 최 대표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방사능이라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극소량을 쏘더라도 인간에게 인체에게 위험한데 그분 하는 말씀은 지금의 물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안 됐으니까 뭐 일부 됐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겠죠 지금. 네. 근데 그렇게 위험한 것인데 이렇게 우려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을 쏜 그 퍼진 폭발한 그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사선 문제에 있어서 이 방사선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 자체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무관하게 아주 소량 방금 말씀하셨지만 극미량 극소량이라도 인체에 노출되면 그만큼의 비례해서 인체 위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방사선이 안전하다. 안전한 방사선이란 말은 모순이거든요. 그 말을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의료적으로 방사선을 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방사선을 이용하면서 우리 얻게 되는 네. 우리 사회, 우리 인류가 얻게 되는 이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돼서 그렇죠. 엄청난 우리 에너지를 그렇죠. 예. 공급을 받고 있고 네. 또 의료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언급하셨지만 엑스레이나 CT 같은 의료 장비들 아닙니까? 엑스레이는 그 방사선 양으로 보면 그리 많은 양이 아니지만 네. 물론 이제 찍는 어떤 그 조직에 따라서 방사선 조사량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일단 어떤 조직에 노출이 되더라도 피폭이 되는 겁니다. 그 비례해서 위험도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방사선을 사용했을 때, 엑스레이를 사용했을 때는 그것을 왜 사용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피폭됐을 때 얻는 그 이득이 네. 거기에서 감수하는 그 어떤 위해를 넘어섰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가령 우리 진찰을 해봤는데 청진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네. 폐렴이 의심된다. 의심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엑스레이로 찍어서 그 폐렴을 확인을 해서 폐렴을 정확히 진단하면 이 환자한테는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폐렴을 정확히 진단해서 적절한 네.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하면 이 사람은 빨리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적절한 진단의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환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만큼 예. 방사선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방사선 사용의 어떤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사선 방호에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당화, 최적화, 그다음에 선량 한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정당화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엄격하게 의료계에서 네. 사용하는 거군요, 실질이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흉부 엑스레이 한번 찍을 때 우리 인체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약 0.070밀리시버트 정도 됩니다. 네. 그 우리가 개인별로 이제 2007년에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라는 그 아주 신뢰할 만한 그 민간 기구가 있는데 방사선 방호, 방사선 방어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네. 제시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구인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2007년 권고안이 일반인들은 연간 1밀리시버트까지는 한도 선량 한도 이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연간 1밀리시버트까지는 피폭이 돼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다. 작업자들은 그걸 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거고요. 그걸 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주 보수적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선량 한도가. 방사선 관련 작업자들은 연간 네. 50밀리시버트. 근데 이제 연간 1밀리시버트인데 실제 흉부 엑스레이 찍을 때 한 번 찍을 때 약 0.07밀리시버트 정도가 노출돼요. 그런 걸 다 이제 의사들이라든가 네. 의학자들이 판단해서 네. 다 쓰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함부로 쓰지 않는단 말이죠. 아,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엑스레이를 누가 찍습니까? 엑스레이 한 장 찍으세요, 그냥. 맞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흉부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